여러분이 보고 계신 장면은 슈퍼컴퓨터로 만든 두 개의 블랙홀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두 개의 블랙홀이 만들어내는 빛의 종류를 연구합니다. 거대한 가스층이 두 블랙홀을 감싸고 작은 가스층이 각각의 블랙홀을 둘러쌉니다. 자력과 중력은 주변의 가스를 가열하게 되고 동시에 자외선과 X선을 방출합니다. 가스의 양과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 블랙홀의 모양은 달라집니다.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은 시공간을 구부립니다. 여러분이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본 블랙홀처럼 빛은 렌즈처럼 왜곡됩니다. 두 개의 블랙홀이 만나면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눈썹이라고 부르죠. 각각의 블랙홀에서 내뿜는 빛나는 가스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는 동안 과학자들은 블랙홀이 합쳐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시뮬레이션처럼 실제로 두 블랙홀이 만났을 때 합쳐지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번 연구는 과학자들이 블랙홀을 연구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블랙홀의 모습을 보면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